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이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이 성인은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으며 악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았네. 그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네. 이 성인은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으며 악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았네. 그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길이 나이다, 찬미 하나이다, 주님을 흠숭 하나이다, 찬양 하나이다, 주님 영광 거시오니 감사 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올바른 신앙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실천하여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역대기 하건의 말씀입니다. 거무려 요아스 임금
하느님의 집을 지어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정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에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즉하랴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어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어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업무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스카라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카라야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희 바위 저희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친절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 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내소서.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나는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축일입니다. 7월 5일 1925년 7월 5일 바로 오늘 비오 11세 교황님께서 한국의 순교자들에게 복자품을 주셨고 그 가운데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대표격으로 첫 자리에 계셨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충청남도 당진 솔매에서 탄생하셨어요. 당진, 충청남도 당진은 그 당시 내포지방으로 불렸고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활발하게 포교된 곳이 바로 그 내포지방입니다. 거기에서 증조할아버지부터 일가가 모두 하느님을 믿고 또 하느님의 진리에 자신을 내어 맡기던 가문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도 그렇고 증조할아버지도 그렇고 모두 함께 순교자로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 분들입니다. 김대건 신부님 나이가 6살 때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당진에서 솔매에서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하냐면 지금 경기도 용인 인근에 곰배마실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근처에 있는 은희공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대건 신부님은 6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신부님이 계셨냐면은 아직 한국에는 한국인 신부님이 아무도 안 계셨죠. 프랑스 신부님이 계셨어요.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하였는데 그때 신부님 성함이 모방 신부님입니다. 그 모방 신부님이 김대건, 소년 김대건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1836년, 그러니까 15살 나이죠. 15살 때 김대건 어린이가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부활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방 신부님한테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15살 소년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제 일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그리고 모방 신부님은 이 소년 김대건을 다른 소년 최방재와 또 최양업과 함께 신부님이 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이야 신학교 가고 수도원 가는 게 그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 뜻만 있고 또 성소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어렵지 물리적으로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 천주교는 국가에서 금교 명령을 내렸어요.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은 정조가 승하하고 나서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실제로 조선시대 가장 암흑기입니다. 조선 정부가 가장 무능했고 그래서 실제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가 가장 극심했고 또 백성들의 고혈을 수탈하는 이들이 수를 셀 수가 없었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불의와 부패와 부정이 난무하고 만연하던 시절, 바로 그 시절 조선 백성들은 천주교에서 남모르게 하나의 빛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 세 소년은 국가의 엄령을 피하면서 마카오로 신학교로 향해 떠나갑니다. 지금 용인에서 의주를 거쳐서 북경을 거쳐서 또 남경을 거쳐서 마카오로 가는 여정은 현대 잘 닦인 도로로 계산을 해도 5,000km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때 관원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만 몰래 그 5,000km를 걸어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7개월이나 걸렸어요. 경기도에서 마카오까지 도보로 걸어가는 게 지금 비행기로 가면은 2시간이면 가는 길인데 그 당시에는 7개월을 온갖 고생과 굶주림을 겪으면서 마카오를 향해 갔던 거죠. 그 세 소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7개월 동안 먹을 것 없이 입을 것 없이 온갖 고생과 추위에 떨었어요. 12월에 출발을 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을 이북에서 지금 표현이면 이북이죠. 이북과 만주와 추운 땅에서 다 보내고 나서 겨우겨우 7월에 도착을 하는데 그 꼴이 너무나 형편이었고 불쌍해 보여서 그 세 소년을 맞이한 프랑스 학장신부님이 그 소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은 이역만리에서 성덕을 닦고 또 신앙생활을 심화하고 또 철학과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제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 한 명 최방제는 열병으로 이제 먼저 선종을 하게 되죠. 이윽고 1844년 김대건 신부님은 부제품을 받고 또 1845년 8월 17일 상하이 금가항 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8월 17일에 사제서품을 받으시고 나서 2주일 후에 그러니까 8월 31일에 상하이에서 조그만 배를 구해서 그 배를 타고 한양으로 입성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 배에는 김대건 신부님뿐만 아니라 조선교구 제3대 주교님 고페레올 주교님이 계셨고 또 새로 파견되는 파리 외방선교회 프랑스 신부님 다블리 신부님이 계셨고 또 조선교회의 성직자 운동 영입 운동을 활발히 벌이던 현성문 가롤을 비롯해서 위대한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모두 11명이었어요. 그리고 배 이름을 라파엘호라고 짓고 상하이를 떠나는데 곧바로 풍랑을 만나죠. 생각해보세요. 8월 말 9월 초면은 태풍이 불죠. 그 태풍을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표착을 합니다. 표류를 하다가 표착을 하는데 그곳이 지금 제주시 한경면 용술이에요. 그 차귀도 섬이 보이는 그곳에 겨우겨우 죽지 않고 이제 난파를 하다시피 하고 거기에서 다시 배를 고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정컨대 김대건 신부님께서 한국 땅에서 처음 이사를 하신 곳이 어딜까 하면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가 아닌가 추정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배를 고쳐서 한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양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강을 따라서 지금의 강경에 도착을 합니다. 황산포. 그 당시 그 조그만 배로 한양에 들어간다는 것은 굳이 비유를 한다면은 지금
북한 공작선이 남한에 침투하는 것과 똑같아요. 조선의 경비가 삼엄했고 이제 발각되면 곧바로 처형되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어요. 실제로 프랑스 주교님, 고페리올 주교님은 그 라파엘호를 보면서 단식을 금하지 못했어요. 이 조그만 배로 어떻게 상해에서 한국 한반도까지 들어갈 것인가. 사실 고페리올 주교님은 파리에서 출발을 해서 상하이까지 이제 그 당시 선박을 통해 이용해서 오셨죠. 희망봉을 돌고 인도 대륙을 거치고 또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마카오를 오셨는데 프랑스 함대를 배를 얻어 타고 왔기 때문에 그 배가 얼마나 크고 안전하고 화려했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라파엘호는 그냥 손바닥만한 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맞고 표착한 곳이 제주였고 그리고 그날이 9월 28일이었어요. 9월 28일은 그 다음 날이 대천사 주기일이죠. 그래서 페리올 주교님 역시 김대건 신부는 성령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대천사 라파엘 천사가 지켜주시는 분 하고 큰 믿음을 신뢰를 가졌다고 합니다. 1845년 10월부터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조선에서 사목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당신이 머무시던 은희공소를 기점으로 해서 용인지역과 지금의 또 한양 서울지역에 밤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낮에는 관원들이 감시를 하니까 그래서 밤에만 교우들을 만나서 몰래 미사를 집전하고 또 고해성사를 집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지금 김대건 신부님의 나이가 25이에요. 그동안 10년을 고생한 걸 생각하면은 더 많은 기간,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으련만 김대건 신부님은 불과 6개월만 사목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1846년 최양업 신부님과 또 다른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을 영입하는 서해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김대건 신부님은 백령도, 순위도를 이제 시찰을 합니다. 거기에서 밀고자, 배교자가 있었어요. 옆에서 도와주던 신자의 밀고로 관원들에게 체포당하고 해주 관하로 압송당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해주 관하에서 감사는 배교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이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느님 천주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배교합니까 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그때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과 또 매질과 고문이 가혹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양의 포도청으로 이관이 되는 거예요. 한양 포도청에서는 많은 관리들이 있었죠. 관리들이 김대건 신부님의 면모를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말밖에 할 줄 몰랐죠. 한자 한문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김대건 신부님은 처음으로 한국인 가운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한국인 가운데 처음으로 서양식 교육을 받았고 서양 학문에 어느 정도 정통했고 또 서양 지리와 역사에 박학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라틴어를 비롯해서 프랑스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어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관리들 눈에서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배교를 한다면, 천주교를 버리기만 한다면 우리 조정에서 큰 벼슬을 내릴 것이요. 하지만 이 역시 이런 지하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느님, 천주님만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관원들에게, 관리들에게 여러분들도 천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이때부터 다시 혹독한 고난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김대건 신부님은 옥중에서도 교우들에게 많은 편지를 남깁니다. 모두 25통의 편지를 남깁니다. 그 중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것도 겉보기에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죽음을 앞두고 김대근 신부님은 저는 행복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행복한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846년 9월 16일 세남터에서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 그때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원한 행복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휘광의 칼에 8번 목이 베어서 이제 죽음을 맞으시는 거죠. 정부에서 볼 때는 사학 괴수를 처단한 것이었지만 하느님의 눈에서 볼 때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린 위대한 증언자 성인의 탄생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주보성인 또 성직자들의 주보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세요. 이분께서 그 어려운 고생만 하다가 자신의 부모님도 자신의 할아버지도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또 사형을 당했어요. 당신 자신도 끝까지 고생을 했죠. 만일에 배교를 했고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면은 그 누구보다도 높은 관직을 얻었을 것이고 권력을 차지했을 것이고 또 재산을 얻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느님 앞에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25살 청년 김대관 신부님이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세의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구성원들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주는 가르침이에요. 현세의 복을 얻기 위해 많은 경우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우리의 생각의 처음에 하느님께서 계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전부예요.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세상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 출세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일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되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김대근 신부님의 외침은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스스로도 행복하고 이웃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믿는 것인데 그냥저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가져주는 것이에요. 또 이웃에게도 주님의 행복과 사랑을 전해주는 길이고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요. 오랜 동안 큰 규모의 성장에 도취되었고 또 많은 숫자에 정신을 놓아버린 나머지 신앙의 깊이를 키우는데 또 신앙을 증진하는데 너무나 소홀해서 지금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조차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 시기는 위기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새롭게 신앙인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이 기회에 우리의 위대한 본보기 모범 누구실까? 김대근 신부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김대근 신부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부터 우리들 스스로 행복하고 또 이 세상 안에 하느님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 김대근 신부님의 정구를 빌고 하느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하옵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김대건 신부님을 우리의 성인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빛이신 주님, 교회의 성직자들 굽어 살피시어 성 김대근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의 삶을 되새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세계 모든 지도자의 마음을 주님의 평화로 이끄시어 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식의 은총을 주시어 성과 생명과 사랑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질지와 생명 존중을 실천하며 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끄시어 김대근 안드레아 성인 순교 정신을 본받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정성스러운 기도와 요사랑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주님을 충실히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에게 육신의 온갖 고통을 이겨내게 하셨듯이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 마음에도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주시어 우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각가지 빛나는 덕행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시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는 갖가지 빛나는 독행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 죽기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참 평화를 누리고 있을 성인처럼 우리에게도 불같이 뜨거운 신앙을 주시기를 주님께 청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일찍이 복된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가 지녔던 믿음과 용기를 주시어 저희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충실히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